자산과 부채라는 두 가지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고 나서 부채가 아닌 자산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자산을 사느냐 부채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걸 제가 4년 전에 제 돈 3천만 원 가지고 매수를 해서 4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자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2살 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여기는 경기도 덕양구 화정역 앞이고요. 부동산에 처음 시작하고 처음 발을 내딛었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한번 같이 둘러보면서 많은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정역 세권에 있는 제일 큰 상권이고요. 이 상권을 지나면은 제가 옷빛마을이라고 해서 처음 투자했었던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둘러보면서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메인 상권 지나가지고 지금 공원에 왔고요. 이 공원을 지나면은 바로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나옵니다. 상업지와 공원에 대해서 좀 주거지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화정이라는 지역이 서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근접하면서 살기가 되게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3호선의 라인과 대공 역세권에 대한 이런 호재를 품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되게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 매수했던 시점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투입되고 유입돼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자입니다. 지금 제가 매수했던 단지로 왔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덕양구 화정역이라고 해서 서울과 되게 인접해 있는 경기도예요. 보시다시피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30년 차 된 아파트인데요. 저는 이걸 제가 4년 전에 제 돈 3천만 원 가지고 매수를 해서 4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성도판을 올렸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20대 사람들이 돈 7천만 원 1억 있으면 뭐예요? 외제차 사잖아요, 외제차. 라는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국에서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20대 초중반들 웬만하면 다 모았더라고요.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테크에 이미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20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산과 부채라는 두 가지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고 나서 부채가 아닌 자산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자산을 사느냐 부채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 일시적인 순간에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부채를 선택한 사람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더 부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유혹을 시켜가지고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나의 가치와 재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2년 뒤, 4년 뒤 수익이 나게 되었을 때 그때 물건을 사더라도 그게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천만 원 금액 가지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매년 매해 가치는 떨어지고 계속해서 좋은 모델, 좋은 형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원금은 더 구하기는 커녕 뭐 2천만 원대 아니면 2,500만 원대 팔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란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감가가 될지라도 토지분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적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동산에 매수해가지고 4년이 지난 시점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실거래가가 이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자동차를 사게 되었다면은 벼락거지가 돼서 3천만 원 금액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해지도 못하고 돈의 가치를 잃고 나서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3천만 원 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사서 부채를 샀으면은 돈에 대한 가치는 원금 회수하기는 커녕 그 돈 이상의 가치는 못 얻어냈고,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더 내 경제적인 자유와 내 시간적인 자유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때 당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 3억이라는 돈이 올라간 거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삶,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이미 더 벌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뭔가를 사고 싶고 부채를 사고 싶고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은 투자를 일단 하고 나서 그 수익이 났을 때 그 돈 가지고 사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인지하고 나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2030 세대가 어떻게 실거주를 하고 어떻게 대체를 해서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